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2022년 7월 8일에 개봉 예정되어 있는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촬영은 어벤져스 엔드게임과 인피니티 워가 촬영되었으며, 모든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촬영지였던 트릴리스 스튜디오에서 6월 29일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의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마블 시리즈가 그렇듯 블랙팬서 2편도 촬영장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작진들에 의해 야금야금 노출되고 있는데, 이들 중 두 개는 블랙팬서 2편의 핵심 플롯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저화질로 촬영된 와칸다 왕궁 내부 세팅인데, 우리가 1편에서도 봤던 이곳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기둥에 와칸다어로 가득한 문장들이 추가되었는데, 매우 저화질이지만 제 짧은 와칸다어 지식과 구글링으로 찾을 수 있는 와칸다어 번역기를 참고해서 마지막 두 줄은 영광이었습니다. 와칸다 포에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초저화질 세 줄은 영면하다, 티찰라 왕이시여, 우리의 영웅이라는 메시지라고 와칸다어 고수들이 밝혀냈습니다. 즉, 우리의 영웅인 티찰라 왕께서 영면에 드셨다, 그를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와칸다여 영원하라 라는 뜻인데, 그간 마블에선 채드윅 보스만의 티찰라라는 인물을 다른 배우가 대신하지 않을 것이며,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살려낼 생각이 없다고 밝혀왔고, 이번에 유출된 동영상 속 와칸다어는 현실에서 죽음을 맞이한 채드윅 보스만을 기리듯, 영화 속에서도 티찰라의 죽음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랙팬서 2편의 악당이 도대체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제시한 대형 수조 탱크 세트입니다. 바로 마블의 아쿠아맨, 네이머인데, 사실 마블 세계관 속 아틀란티스의 존재는 11년 전 아이언맨 2편의 크레딧 영상에서도, 어벤져스 엔드게임 속 오코예의 대사로도 암시된 바 있고, It was a mild subduction under the African plate. How are we handling it? Net. We handle it by not handling it. 그리고 영화 외적으로도 흔적이 약간씩 발견되어 오긴 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료 가입자들에게만 영화 제작의 모든 현황과 몇 문장 정도 수준의 줄거리를 제공하는 프로덕션 위클리인데, 대충 요약해보자면 와칸다처럼 아틀란티스도 엄청나게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외부 세계와 의도적으로 단절해왔다. 한때 충돌했던 두 국가는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되며 긴장이 극대화된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게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우선 우리는 영화 블랙팬서를 통해 원래는 전세계 최빈국인 척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해왔던 국가 와칸다가 티찰라의 집권 이후 더 이상 와칸다를 숨기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We will be sharing our knowledge and resources with the outside world.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와칸다만 보유하고 있는 광물 비브라늄을 활용해 동맹국에게 무기를 제공해줄 정도로 공개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도 팰콘과 윈터솔저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티찰라의 사망을 공식화하며 왕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 즉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오랜 적이었던 아틀란티스와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틀란티스를 이끄는 왕 네이머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냐? 사실 네이머는 슈퍼히어로 코믹스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캐릭터인데, 1939년 마블 코믹스 최초의 슈퍼히어로 중 하나이며, 마블 코믹스에 최초로 등장한 돌연변이이고, 오늘날 베놈과 같이 히어로와 악당의 사이에 있는 캐릭터를 지칭하는 안티히어로라는 타이틀을 최초로 달고 나온 것도 네이머인데, 그는 탄생기부터 왕이 된 후에도 와칸다와 비브라늄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때는 1900년대 초반, 네이머의 아버지는 남극으로 향해 몇 년 전 난파된 선박을 찾아야 했는데, 그 선박이란 남극으로 비브라늄을 찾으러 갔던 배였습니다. 이 배를 발견하곤 네이머의 아버지는 폭탄을 터뜨려 얼음을 부쉈는데, 문제는 이 폭발로 인해 해저에 있던 아틀란티스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깊은 빡침을 느낀 아틀란티스인들을 대표해 아틀란티스의 공주인 펜이 선박으로 향했는데, 여기서 인간들과 만나게 된 것이며, 선원들 중 네이머의 아버지인 레오나르도 맥켄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네이머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탄생 배경을 갖고 있는 네이머가 티찰라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한 사건 때문이었는데, 이 당시 와칸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납치되어 사라지고 있었고, 네이머는 아틀란티스의 배신자를 찾아 지상으로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둘 다 서로의 국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첫 만남 때는 격하게 싸움도 했는데, 네이머는 아틀란티스 혼혈인 자신의 육체에 상처를 낸 블랙팬서의 힘과 기술에 놀랐습니다.
이후 싸움을 멈춘 그들은 양 국가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힘을 합쳐서 해결하게 되는데 둘은 헤어질 때까지만 해도 우호적으로 인사하고 돌아섰지만 티찰라는 네이머가 와칸다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에 위험을 느끼고 있었고 슈리에게 경계태세를 준비시켰는데 역시나 네이머는 와칸다의 기술에 큰 흥미를 느끼고 염탐하는 중이었습니다. 이후 블랙팬서와 네이머의 관계는 갈등과 동맹을 반복하고 이는 훗날 슈리가 블랙팬서가 되었을 때도 이어지는데 이처럼 일반적인 슈퍼히어로들과는 다르게 인간들과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와칸다와 같은 첨단 기술에 큰 욕심을 내지만 무작정 침략해서 빼앗으려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 아주 복잡한 인물이 네이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네이머의 배역은 누구에게 갔느냐? 바로 테크노 휴에타라는 멕시코 배우로 2021년 6월에 캐스팅 완료되었으나 마블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배역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언론사 소스를 통해서만 그가 네이머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그렇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배우이지만 나름 넷플릭스 인기작품 중 하나였던 나르코스 멕시코에서 주인공격인 마약왕 라파엘 카로 킨테로 역으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나오는 질문이지만 도대체 이제까지 네이머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헐크의 공격으로 인해 아프리카 도시가 작살날 때도 대응하지 않았던 와칸다에겐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라는 당시의 국가적 원칙이 있었고 Fighting when only absolutely necessary. 타노스가 지구를 침공하고 인구 절반을 날릴 때도 대응하지 않았던 이터널스는 11월에 개봉한 영화에서 나름의 이유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추론의 영역이지만 네이머의 원작 속 설정을 고려해보면 와칸다와 같이 폐쇄적인 것을 지향하는 국가적 성격 그리고 안티 히어로라는 캐릭터적인 특징 때문에 누가 지구를 침공하든 말든 자신들의 영역인 바다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코에가 한 이 대사를 고려해보면 We handle it by not handling it. 와칸다도 기본적으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응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로에게 관심을 끊으려는 이들이 적대적인 입장으로 영화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은 역시나 어떤 오해로 인해 두 국가 간의 싸움이 시작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이머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소개하고 티찰라의 뒤를 잇는 블랙팬서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블 코믹스의 오랜 팬들은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라이벌스러운 관계처럼 블랙팬서와 네이머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보고 있는데 채드윅 보스만이 없는 자리에서 이런 거대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마블이니까 멋지게 이야기를 성공시키지 않을까 기대를 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 Who are you?